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센토크 진행을 맡은 기자 김혜영입니다.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저희가 새해 인사는 이렇게 밝게 했습니다. 새해가 밝기는 했는데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여전히 그림자가 짙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3년 경제운용의 목표를 위기 극복과 경제재도약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가지 큰 틀로 방향을 정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건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합의점을 이끌어내 실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요.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를 맡고 계신 이필상 교수님 모시고 2023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올해의 첫 문은 이분께서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모셔보도록 하죠.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총장님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몇 가지 시민 인터뷰를 좀 받아왔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뭐 여러 가지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그야말로 2022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수출 침체에 뭐 금리 인상, 주가는 폭락했고요. 또 환율은 급등하고 집값 하락까지 정말 그야말로 복합위기 속에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새해가 좀 밝았는데 2023년에는 경제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시민분들이 궁금점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필상 총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다고 하는데 화면 먼저 함께 보시죠.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경제 연착륙을 위한 많은 규제들을 완화시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올해 부동산 경제의 그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에도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도 덩달아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과연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걱정인데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그 작년 취업자 수가 80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취업자 수가 급락하게 되면은 청년들의 생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혹시 올해 이 수치가 현실화가 된다면 경제적인 여파는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부동산과 취업 그리고 회복 타이밍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도 우려하는 마음이 다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 이야기 저희가 빼놓고 갈 수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 올해는 연착륙이 좀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네.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매주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네. 요새 거래량도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뭐 거의 뭐 빙하기가 있다 이렇게 네. 할 정도로 많이 줄고 있는데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일단 거품에 들떴다가 이게 가라앉기 시작하면은 바닥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그 떨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한 계기가 네.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네.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벼랑간 냉각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금리 인상 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지면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네.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큰 주기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망국병이다 이래가지고 강력한 규제를 하죠.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냉각되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너무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 심화된다. 네. 또 다시 이제 규제를 풀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부양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럼 값이 또 오르고 이제 거품까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규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네.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악순환 중에 큰 악순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 보면은 그 화산 같아요. 휴화산으로 있다가 터지고 휴화산으로 있다가 터지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떤 시기로든 간에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정상적인 어떤 시장으로 운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뭐 3월, 4월까지는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보시죠?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 요인이 이제 사라지면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어떤 하락세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죠. 변수는 금리네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민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작년보다 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대비해서 81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한 것과 비교해보면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렇게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게 된다면 경제 여파에도 미치는 그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경제에서 뭐 고용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고용이 이렇게 악화된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네. 그 사람들 생활고 말할 수 없죠. 근데 특히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일자리도 없다. 물가도 오른다. 심지어는 뭐 자동차 타고 뭐 전기 쓰고 가스 쓰는 공공요금까지 오른다. 네. 정말 큰일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요. 고용이 이제 하락하면요. 국민 소득이 줍니다. 네. 그러면 소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가 안 됩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죠. 더 이제 문제는 소득이 주니까 빚진 사람들이 빚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금리는 올라가니까 가계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거든요. 이제 부도 위기가 더 확산이 되죠. 여기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고용이 줄면은 경기가 침체하면서 고용이 줄면은 세금이 안 거칩니다. 그럼 정부가 정책을 써야 되는데 정책 쓰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이렇게 악화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정말 안 좋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용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겠죠. 올해 또 다른 포인트 하나가 바로 이 고용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시민 인터뷰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아껴뒀다가 하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거 먼저 좀 여쭤볼까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제기구죠. 아시아개발은행이 우리나라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1.5%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1.6%로 지금 제시를 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바라보는 국내외 예상이 지금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좀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올해 우리 경제는 뭐 좀 아무래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한 것이 1.8%고요. 네. 한국은행은 1.7%고요. 네. 근데 정부는 더 내려서 1.6%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왜 이렇게 내리냐 했더니 그 산업 활동 감소가 상한가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난 그 10월달, 지난해 10월달이죠. 그 산업 그 생산량을 보니까 전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1.5% 감소했는데 이게 30개월 만에 최대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경제 정말 나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여기에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에너지 공급 네.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경제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대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정말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이면은 외환위기 이후에 뭐 최저 성장률 이렇게 봐도 좋은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네.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경제 보면요, 그 실물 위기, 금융 위기.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는 복합위기 상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탈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률 떨어지고 고용률 떨어지고
부채 늘고 탈진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3대 악재가 생겼어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네. 환율이 치솟으니까 이게 무역 적자가 오히려 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위기 이런 어떤 불안감이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또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또 침체하니까 이게 이제 물가 경기 침체에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실물 경제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근데 세 번째 금리가 이제 오르니까 한계 기업 가계 부채 이렇게 연쇄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 외환 위기, 실물 위기, 부도 위기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나타나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부도 이렇게 1%대 성장률을 전망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이겨내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는,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 삼고 현상 때문에 좀 이런 배경 때문에 그 전망치를 좀 낮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네.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우리 경제의 이제 주요 원동력인 수출이 감소세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그 미중 무역 그 갈등 이런 것이 계속 심화되면서 공급망이 훼손된다든가 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본 것이죠. 네, 또 세부적으로 보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 부담, 뭐 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또 민간 소비 증가율이 4.6%에서 올해 2.5%로 둔화할 전망입니다. 수출도 올해는 4.5%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의 경기는 가라앉고 있고요. 뭐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정말 외적인 요소까지 대내외 상황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합쳐진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까지 굉장히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앞서서도 여러 가지 배경을 얘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런 녹록지 않은 대내외 상황을 좀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일단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경기 살리자 해서 팽창 정책을 펴면은 오히려 물가만 오르더라. 또 경기 불안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좀 그 긴축 정책을 펴자. 그러면 물가는 그대로 있고 이제 실업률만 더 는다는 얘기거든요. 정책 속에 참 어려운 그런 이제 경제의 함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민간 소비가 올해 2.5%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데 네. 작년도 나빴는데 작년에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 여기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가장 큰 저 그 동력이 수출인데 작년만 해도 수출이 6%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이게 4.5%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경제가 앞으로 성장하느냐 또 살아나느냐 이걸 가늠하는 이제 중요한 이제 지표가 설비 투자인데요. 네.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2.8% 그것도 감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가는 지난해에는 5% 수준까지 이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게 3.5%인데 그것도 불안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물가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그럼 한쪽에서는 소비 안 된다, 투자 안 된다, 그다음 수출 안 된다. 이쪽에서는 물가 오른다. 이 경기가 결국 이제 경기는 침체하면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제 진입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보통 스태그플레이션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상태에서 물가가 치솟으면은 그걸 아주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올해 우리 경제가 1%대라도 성장을 하면은 이건 성장이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아주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형태는 스태그플레이션 형태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정말 문 앞자락에 바로 와 있는 그런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소비 침체가 불가피한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 규제 완화 외에는 사실 내수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정부로서는 재정을 풀어서 내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기가 사실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내수가 침체할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하나는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요. 네. 중앙은행이. 네. 또 하나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두 가지 방법이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우선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렇죠. 또 세계 경제랑 또 이게 기조가 맞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그냥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물가가 오르면은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은 외국 자본이 이탈을 하거든요. 아, 네.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손쉽게 그걸 이제 내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정부가 상당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되고요.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이제 국채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국가 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이걸 둘 다 쓰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뭐 직업을 잃고 이제 민생이 어려운 그런 이제 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당장 부도가 나는 기업, 정말 좋은 기업인데 자금이 안 도는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은 통화 정책, 재정 정책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산 규모가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팽창 예산에 가까운데 좀 불효불급한 예산, 그냥 선심성 예산 네. 이런 걸 좀 줄이자. 그래서 그걸 아껴서 정말 민생, 경제 살리기 이런 데 집중적으로 쓰자. 이렇게 되면은 뭐 좀 고통은 좀 따르더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힘이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아주 효과적으로 좀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사실 그 요새 한계 기업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인맥 경화라 그래갖고 자금줄이 막혀서 괜찮은 기업들도 지금 뭐 한계 기업으로 가는 수순을 좀 밟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런 지원도 좀 해줘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 사람도 핏줄이 막혀서 생명 위험하면은 병원 가서 뚫어주지 않습니까? 네. 경제도 똑같습니다. 지금 레고랜드 그 사태 이후에 네. 이제 자금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그렇죠. 정말로 그 멀쩡한 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론을 겪으면서 지금 불안하거든요. 부동산 PF 발 그 우려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고요. 그럼요. 네. 뭐 특히 뭐 건설업체 등 뭐 포함해서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아주 불안한 상태인데 이런 때 이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통해서 뚫어줘야죠. 지원을 해서 일단은 돌게 해줘야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네,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좀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 좋으련만 참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우려되는 이야기들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올해도 한국 경제가 여전히 혹한을 맞이할 것 같아서 참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앞서 시민 인터뷰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할 타이밍 좀 언제로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쉽지 1년만 않은 한번, 질문이죠. 1년만 한번 고생해보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제 가장 큰 변수는 금리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위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서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이쯤 되면은 이제 경제가 좀 진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소비 이제 줄던 것도 좀 진정이 되고 투자 줄던 것도 진정이 되고 부도 위기도 좀 안정이 되고 이러면서 경제가 조금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중 무역 전쟁인데 이게 지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서로 손해거든요. 특히 네.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두 전쟁이 뭐 새로운 어떤 진정 국면을 좀 들어서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에너지 대란이라든가 공급망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뭐 이제 개선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대하는 변수가 정부의 정책 변수인데 네. 정부가 이제 정책을 잘 써서 정말로 돈밀 경화 같은 걸 좀 풀어준다든가 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든가 또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든가 등등해서 이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은 그 경제가 살아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연말쯤 되면 그래도 상황이 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는 해봅니다. 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시대를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올 한 해는 고삐를 좀 더 잘 쥐어서 좀 녹록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이겨내는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죠.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제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 4,983달러 정도였습니다. 약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556만 원 정도인데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목표액 설정 좀 어떻게 보세요? 시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전 참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2017년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했거든요. 네. 그리고 2021년에 3만 5천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게 4년 만이죠. 뭐 이렇게 간다면 4년 후에 2025년에 4만 달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추정은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 경제가 위기 상태라는 겁니다. 네. 근데 경제 위기라는 것이 이게 이제 뭐 경기 순환기적으로 나빴다 좋아지고 이런 위기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게 이제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기라는 것이거든요. 자칫하면은 오히려 국민소득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1997년에 외환 위기 겪고요, 2008년에 금리 위기 겪었는데요. 그 당시 위기는 경제 부도 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고통은 컸지만은 그래도 구조금융 받고요, 구조조정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이게 산업 발전이 부실하면서 성장 동력이 꺼진다. 그리고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많으면서 연쇄 부도 위험이 높다. 이래서 경제가 무너지는 어떤 붕괴 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붕괴가 되면은 회복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4만 달러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극복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있던 노동, 교육, 연금 등 이제 3대 개혁에 금융 서비스까지 더해서 5대 개혁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아직 이 3대 개혁 과제의 밑그림도 완성이 안 됐는데 또 당장 5개로 늘어나면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5대 개혁을 좀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지 좀 바른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을까요? 5대 개혁 다 해야 되는 개혁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한순간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고요.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우선 필요한 개혁은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라는 건가요? 규제가 많아서요. 네.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고요. 네. 시장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필요한 개혁은 노동 개혁입니다. 지금 지나친 어떤 그 임금 인상 요구라든가 또는 파업 이런 것 때문에 기업 경영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해소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개혁이 조세 개혁인데요. 지금 다른 나라는 기업들 살린다고 세금 깎아주고요, 지원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못 내리겠다 뭐 이런 어떤 시정까지 있는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조세 개혁도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 필요한 개혁이 사실 금융 개혁입니다. 그 정부는 금융 개혁하면은 금산 분리 그걸 완화하겠다. 그래서 산업 자본도 금융 자본에 투자할 수 있고 금융 자본도 산업 자본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게 이제 뭐 대기업이 금융 기관을 사금고 한다든가 또는 경제력이 집중된다든가 이런 부작용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금융개혁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금융기관들이 돈벌이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싼 이자를 받고 네. 담보 잡으면서 높은 대출 이자 부과해서 이자를 엄청 벌어서 그
금융 지주회사마다 1년에 수조 원씩 이익을 벌거든요. 근데 경기가 이렇게 나쁠 때도 야, 그거 자칫하면 그거 떼먹여. 빨리 회수해. 그리고 고금리 매겨. 이러면서 이화적인 또 폭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금융이 원래 그런 기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기업들 제대로 보살피면서 필요한 자금 대줘라. 경제 발전시켜라. 그래서 국민 소득 올려라.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자 소득, 그다음에 어떤 그 서비스 소득을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돈 장사만 열중하니까 네. 이게 제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 국민 소득도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배분도 안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말 금융기관이 올바르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오히려 더 필요한 금융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아까 지금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정말 건전한 기업들도 자금난에 지금 시달리는데 네. 근데 금융기관들 나서서 도와줘야죠. 그죠. 이럴 때 빨리 회수해라. 회수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금융 개혁이고요. 네. 아, 더 나가서 이제 필요한 개혁이 뭐냐면은 예. 그 서비스 개혁이라는 건데 그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의 70%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차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라든가 규제라든가 금융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차별이 큰데 그런 걸 좀 바꾸자.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정말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서비스 산업 개혁인데 네. 그거는 좀 제대로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뭐 그냥 놔두면은 뭐 기금 고갈되고 부도가 나니까 연금도 개혁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제대로 개혁해서 정말 유능한 인재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육 제도를 만들라. 그게 개혁이 다 필요한데 이곳은 급한 것부터 빨리 해나가는 그리고 이제 확실히 해나가는 그런 어떤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를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경제팀에서 실시간으로 환율이나 물가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해왔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정부가 노력을 한 건 사실이지만요. 네. 그것보다는 미국의 금리 정책에 의해서 환율과 물가가 좌지우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기준금리를 0에서 0.25%까지 대폭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물가가 풀었죠. 이제 오르는데요. 2021년 6월 미국 물가가 9.1%였는데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다음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주 큰 폭으로 올렸죠. 그래서 0에서 0.2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4.25에서 4.5%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폭등을 한 거죠. 네.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작년 10월인가요? 원달러 환율이 1,444원까지 네.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수입물가 올라서 이제 물가가 불안해지고요. 또 외국자본도 많이 유출했거든요. 이게 안 되겠다. 우리도 금리 올리자. 네. 그래서 우리도 2021년 8월까지만 해도 금리를 0.5%까지 내렸었어요. 근데 미국이 올리고 이렇게 이제 환율 지속고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우리도 따라 올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작년 11월 달에 네. 미국 물가가 7.1%로 조금 진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때 한꺼번에
0.75%포인트씩 소위 말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올렸었는데 좀 낮췄어요. 그래서 0.5%포인트 이렇게 좀 인상폭을 낮춰서 올렸거든요. 야,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네. 좀 완화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좀 진정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300원대에서 이제 등락을 하고 있고요. 물가가 이제 5% 수준인데 이게 이제 일단은 좀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뭐 모르죠. 미국이 어떻게 될지. 네, 보면 그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는 강경하더라고요.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할 거다라고 하면서 금리 상단을 5.25% 정도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네. 우리나라도 이 한미 역전 금리가 계속 나면 안 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진정세를 보인다고 해서 낙관할 상황은 그렇죠.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럼 미국은 금리 올리면은 정말 무섭게 올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더구나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굉장히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금리를 이제 빠른 속도 올릴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죠. 네, 금리 부분이 참 변수이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국내 얘기로 저희 돌아와 보도록 하죠. 또 윤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부분 노동개혁을 꼽았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노동개혁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노동개혁 꼭 해야 된다라고 아까 강조해 주셨는데 이 개혁이 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교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이렇게 좀 해야 한다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부로서는요.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성장을 막는 그러한 파업은 못하게 하겠다. 이걸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도 네. 기업처럼 그 회계 투명성을 확립하겠다. 그래서 씀씀이 깜깜이로 되는 거 그거 막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자영업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임금도 다르고요. 근로 조건도 엄청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불균형을 맞추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개혁이 근로시간 유연한데요. 네. 지금 그 52시간 일주에 시간 근로제가 이제 그 근로시간 규정인데 이 40시간이 기본이고요. 12시간은 이제 연장 근로 아닙니까? 네. 그 근로 연장 시간을 지금은 주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월 단위, 그다음에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이렇게 다양화하겠다는 겁니다. 좀 유동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이나 산업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겠다는 얘긴데 그래서 정말 일이 많을 때, 다른 때는 일이 없는데 정말 일이 몰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주 69시간까지 가능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또 다른 내용이고요. 또 다른 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임금 체계인데요. 네. 지금 이제 근무만 오래 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 호봉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성과급제로 바꾸겠다. 뭐 등등인데 뭐 다 필요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근로자들을 과로를 시킨다든가 네. 임금을 지나치게 적게 든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이게 이제 악용될 소지가 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정부가 지금 2023년 개혁 추진의 원년의 한 해로 삼게 했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부가 경제 혁신을 추진하려면 국회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죠. 야당과의 관계도 연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관련 법이나 입법 개정이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대로 가게 된다면 정부의 경제 혁신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치권 보면요. 네. 비토크라시라는 것이 치열한데 비토크라시라는 것이 뭐냐면 비토라는 것이 거부한다는 뜻 아닙니까? 네. 상대방 정당의 법안이나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극단적인
이 파당주의, 네. 이걸 이제 미터 크러시라고 하는데 이게 심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 기능을 이제 정쟁 수단으로 하면서 이제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결국 이번에 보면요 예산안과 이제 관련 법안 처리하면서 그런 비토크라시가 그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났는데 네. 그 법정 기한 계속 넘기면서 끝까지 서로 이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판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정치적인 흥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 같은 경우에 여당이 이제 주장했던 그 경찰국 예산 네. 그 반으로 이제 절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주장했던 그 지역 앞에 이것도 반 정도로 이제 또 절충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같은 것도 여당 입장에서는 최고세율 3% 낮추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다 절대 반대한다 이걸 이제 모든 구간에 1% 낮추는 걸로 이제 절충안을 만들었는데 이 정치적인 흥정을 한다는 건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국민 경제를 위해서 어떤 경제 개혁 어떤 정책 어떤 예산 이게 필요한가를 심사를 해서 그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정치적인 흥정을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그 결국 국회가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쳐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입법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좀 도모를 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위기를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양당이 국회 입법 기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전에도 비일비재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쟁의 발목이 잡혀서 사라지고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당정 지난 연말에 시한이 끝나는 그런 법안들도 있는데 네. 뭐 반도체 특별 아니죠, 추가 연장 근로제라든가 또 당장 필요한 이제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지금 정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경제를 위해서 당장 이제 급한 법안들, 정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국회 법안 내놓기만 하면요. 파기되거나 보류되거나 변질되거나 지연되거나 제대로 논의해서 제대로 이제 통과시키는 게 거의 없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정말 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치가 이 모양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 지금 뭐 60년대 이후에 경제가 고속성장했다. 산업화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치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 때 보면요.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들 편을 가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기네 편 중심으로 선심정책 내놓고요. 공약 내놓습니다. 그리고 집권을 하면요. 권력 독식하고요, 인사 독식하고요, 이권 독식합니다. 네. 그리고 재집권을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네 편들 중심의 경제정책을 많이 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국회가 완전히 싸움판이 되다시피 했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 정치 어떻게든지 여기서 제대로 고쳐야지 이대로는 정말 나라도 망친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경제와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먼저 터질지 모른다. 정말 골물대로 골맞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지만이 개혁을 할 수 있을 텐데 당과 정부가 먼저 국민들에게 좀 어떤 이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일단은 정부는 지금 경제가 위기 상태다. 이걸 선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치권은 일단은 경제에 관한 한 무조건 싸움 안 한다. 이거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개혁 정책,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그 이 지원 정책 빨리 만들어내라. 그리고 이거 맨날 책상 앉아서 이런 정책 펴겠다, 저런 정책 펴겠다 앉아 있지 말고요. 네.
정치인들, 그 다음에 저 이 정부 저 정책 책임자들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정말로 그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올바르게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가 현장 뛰어다니면서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체감도가 너무 떨어져요. 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도가 정치권에서는 개혁하겠다, 정부에서도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못 느끼거든요, 사실.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싸움만 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기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네. 그 저 진두지휘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치권 정말 이들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민들도 지금 보면요, 이게 뭐 이념 갈등, 뭐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뭐 정치 갈등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열돼 있거든요. 네. 근데 야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일단은 마음 모으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고통 감내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겨내자 이런 어떤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IMF 때도 정말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 위기 상황을 이겨냈던 그런 국민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의 위기 상황도 좀 이런 정신으로 좀 이겨냈으면 네, 하는 그런 정신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요, 이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 미래 분야의 개척, 그러니까 디지털 에브리웨어라는 이 초격차 확보를 골자로 한 신성장 4.0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신성장 4.0 전략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던 전략과도 다소 비슷한 부분들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차별성을 좀 확보해서 진행을 좀 잘 되려면 어떤 부분들에 방점을 좀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앞으로 국민소득 5만 달러, 인류국가 진입, 이걸 위해서 신성장 4.0을 추진하겠다.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네. 미래 기술 확보입니다. 미래 기술이라는 것이 뭐냐 봤더니 뭐 우주 탐사, 자율주행, 양자 기술, 네. 6세대 통신, 드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과거 말씀하신 대로 그 MB 정부 때 녹색 경제, 네.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한국판 뉴딜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내용도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예산 확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발표했는데 당연히 해야 될 건데요. 그냥 과거 정부처럼 하겠다 말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자금 조달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빨리 내놓고. 빨리 실천을 옮기라는 겁니다. 필요한 법안 만들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 취하고요. 필요한 제도 만들어서 빨리 추진해라. 그래서 뭔가 지금 정말 이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빨리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드론이나 뭐 AI나 뭐 6세대 이송통신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가야 할 길인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미래 먹거리들이 당장 어떤 결과물을 내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그 길로 또 가긴 해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아 이게 과연 정말 신성장이 맞을까,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긴축경영하자, 고통감내하자. 그렇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오히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침체일 때 미래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산업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경제 회복되면은 시장이 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이제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장 어려운데 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어떻게 이제 기술 개발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네.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를 할 때 필요한 것이 꼭 자기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으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규제 같은 거 지금 정부가 풀어주면 되거든요. 조세 지원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앞가리는데 급급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물론 그 헤이드지만은 더불어서 그래 이거는 이겨내겠다. 여기서 이대로 괜히 뭐 고통만 좀 분담하고 이거 견디다 보면은 네. 다른 나라 앞서간다는 것이거든요. 도태죠. 그래서 완전히 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 오히려 더 투자한다, 더 발전시킨다, 더 기술 확보한다 이런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부가 앞장서야죠. 그렇죠. 정부 스스로 좀 고통 분담도 하고요. 정부가 예산 괜히 풀어주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이런 좀 미래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개발이라든가 아무튼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데 빨리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정말로 위기 관리에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맞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전략을 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에서는. 네, 그 위기를 좀 기회로 삼으려면 사실 기업들이 이런 미래 먹거리 육성을 할 수 있게 정부가 판을 좀 잘 깔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정부와 여야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좀 손잡고 잘 나아가야 할 텐데 어떤 움직임이 좀 나타나야지 될까요? 일단 지금 대통령이 지금 주도를 해서요. 협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정말로 올바르게 기능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렇게 맨날 이런 정책 내놓겠다, 저런 정책 내놓겠다. 그런데 야당에 반대해서 못한다. 그리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법안 통과 시키고요. 끝까지 현장 찾아다니면서 정책 제대로 저 수행하고요. 그래서 빨리 발로 뛰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다 같이 허리 뚫고 같이 정부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여건을 빨리 만들라 하는 얘기인데 일단은 뭐 대통령이 좀 앞장서야 되겠죠. 네, 이렇게 여전히 경제 전망은 어렵고요. 사실 지금 국회에서 협치를 찾아보기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기업들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요. 위기가 오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아주 잔인한 극복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IMF 외환위기 때 입증이 되고 심지어는 뭐 자기 그 저 조상이 물려줬던 뭐 또 시어머니 또 뭐 할아버지가 물려줬던 금부시까지 다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지만은 올해 잘 극복하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일본 경제 비틀거린 지 오래됐거든요. 네. 중국 경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 다 같이 위기인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미래 어떤 이제 성장 동력 확보하면은 그 나라들 제치고 우리 경제가 더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위기다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 국민성 안에는 그 위기 극복이라는 DNA가 좀 박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위기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요. 총장님께서는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세요? 글쎄요, 뭐 교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요. 학생을 네. 가르치는 게 이제 뭐 우선적인 일이겠죠. 근데 그 요즘 그 ESG라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지배구조 이런 내용인데 네. 아마 자본주의 경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뒤처지면요. 정말 국제 경쟁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체제 만들고 대응하고 그다음에 앞서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ESG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올해 좀 연구 좀 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ESG 경영 관련해서 기업들이 요새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팀도 꾸려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죠. 네. 네. 근데 그런 구체적인 그런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제시도 또 가능하실까요? 그런. 그걸 계속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 예컨대 RE100 뭐 이런 어떤 저 그 내용이 있는데 네. 이거 뭐 이거 대체 에너지 이거 안 쓰면은 우리 너희하고 무역 안 하겠다 이렇게 보복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 안 하면은 그냥 국제 경제에서 그냥 뒤처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응 방법, 그다음에 그 이 앞으로 어떤 그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제적인 어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빨리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정부 차원에서도 빨리 서둘러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 총장님과 함께요. 올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정치권도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죠. 정치권의 당내외 권력 투쟁을 좀 멈추고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반갑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